네, LG와 삼성의 가전 전쟁 오늘 이슈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국내 가전 사업에서 아주 자존심 싸움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원래 가전 사업에서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십 년 전부터 뭐 TV를 비롯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네, 기억이 납니다. 뭐 골드스타, 금성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두 기업 모두 상품성이나 기술력 이걸 인정받고 있어서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전 사업은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경쟁력,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TV 부분에서 특히 양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예. 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서로 1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뭐 글로벌 1등, 네네. LG는 뭐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QLED, 아 OLED 1등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1등은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1등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 명만 나와야 되는데 네. 한 기업만 나와야 분야를 되는데 분야를 나누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서로 각자가 강점이 있는 네,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 가지고 네. 네, 서로 자신의 강점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전체 판매 금액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 네.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TV 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OLED TV 시장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서로 자기네 판매가 많이 나온 쪽을 지금 1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기싸움이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뭐 제게 그런 서열 각부도 지금 그런 뭐 자존심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이게 재계 서열이라고 하면 네. 뭐 사실 기준을 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렇습니까? 네네. 거기도 1등이 또 여러 번 나뉘는군요. 일단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보게 되면 자산 기준으로 뭐 서열을 기업 크기를 따지는데 네. 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앞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네, 가전 분야를 한정해 놓고 보면 매출이나 혹은 뭐 영업이익 이런 실적 기준으로는 그렇죠. 뭐 네. 제가 듣기도 LG전자는 가전이 주력이고요. 삼성전자야 네. 뭐 반도체와 휴대폰이 주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LG전자에서는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었지만 접었고 네,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는 LG전자가 하고 있지 않고 삼성전자가 주로 세계 최고 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양사가 국내의 대표적인 전자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가전 부분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실적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가전만 놓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업체의 실적이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 비슷하군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14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900억 원 정도 나왔다고 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LG전자의 가전사업 실적을 보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12조 원 정도가 나온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적죠?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LG전자가 삼성전자 한 3배 정도 더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뭐 겁니다. 올해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적자를 본 것이 좀 타격이 컸던 거죠? 네, 그건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타격을 이번 봤는데 이번 질문 가전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전 네.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네. 좀 더 낫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OLED 시장 1위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OLED, QLED,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전까지 TV 시장은 LCD TV, LCD 패널로 뭐 요약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알겠습니다. 네. 근데 QLED를 보면 LCD TV의 LCD 패널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라고 네. 쉽게 말하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그러니까 아예 LCD와는 조금 다른 뭐 차세대 프리미엄 패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LCD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QLED고 OLED는 아예
발전이 된 그런 다른 LCD와 다른 부분이네요. 네, 가격 차이를 봐도 OLED 가격이 약 두세 배 정도가 더 많이 납니다. 아, 네,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네, 이전까지는 LCD TV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적으로 훨씬 더 높았다면 요즘에는 OLED TV가 점차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래서 원래는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우리는 OLED TV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서 네. 네, OLED TV를 우리도 내놓겠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LED가 지금 현재 고가인 TV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LG와 삼성의 가전 대전, 삼성과 LG의 가전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알아봤습니다.